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인가? 영화물이 생겼는데 던질 때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. 일단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디다 던질까 많은 고민은 해볼 경우가. 자, 스태프에 던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한 2단계 추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할 때 가정에 노작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그래서 스펠링 스태프 이런 거보다는, 그래서 리벤지 과제에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브로드 세이브 두순검 좀 괜찮은 것 같더라. 그래도 잘 받으면 한 2억 느낌? 1억 2억 정도? 한 비슷한 것 같다 이것도. 조금 좀 그렇긴 하네. 그치? 어디 하냐? 이것도 좀 애매하네. 보라? 됐어. 아니 안 먹어. 아니 포람도 아닌 것 같아. 아 어디다 던지냐? 아대. 아대랄까 차라리. 아대도 애매하다. 야, 어디다 던지냐? 아, 뭔가 아대도 심상치 않단 말이죠. 3억. 아, 어디 던지지? 케인 핀처 케인. 단검 이름이 뭐더라? 단검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제가 단검을 팔아봤잖아요. 77짜리가 1억이거든. 그러면은 이 사고 팔기 좀 아닌 것 같은데.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. 만드는 가격보다 저게 더 싸거든요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플래시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 제일 괜찮네. 잘 안 팔리는 대신에 뭔가 잘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그럴까? 자, 일단은 이제 우리 슛먼치에 있는 영원부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결국에 의도하게 됐네. 오케이. 교환하시고요. 자, 일단은 안 나왔습니다. 첫. 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네요. 이럴 땐 또 핏살기가 한 번 더 있죠. 무슨 핏살기인가? 저희에게도 이제 유니온 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일단 우리의 쇼먼치를 이동하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됐고요. 안 됐고요. 안 됐고요. 오, 나오긴 했는데 아깝다. 깜짝 놀랐다. 3, 4, 5, 6, 7, 8. 6개 던졌나? 나는 마력인 줄 알았는데 공격력도 붙어있네. 넣었습니다.
우리가 원했던 주 77에 데미지 3%에 럭 20까지 굿. 그러면은 앱솔랩스 슬래시 아 이거보다 좋죠. 아 7억은 좀 센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지. 야 근데 이게 부르는 게 가격이거든. 아 근데 이게 더 좋을 텐데. 자 저놈이 7억에 올려놨다.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우리 인간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예양심으로 갈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. 양심이냐 노양심이냐 없는 매물이냐 있는 매물이냐인데. 와 이게 10억에 팔렸어요? 아, 내 거 이거보다 좋았었는데. 와 8억에 팔렸네 이게. 이건 누가 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7억에다가. 이거 제가 팔았거든요? 와 이게 내 건 것 같은데. 그죠? 와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 팔렸네 하나거든. 43짜리 주업이. 아 저걸 사가네. 여기가 7억이니까 약간 많이 싼 척. 6억 5천 좋았다. 좋았고요. 그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부라고 강함을 던질만한 게 요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물론 잘 팔리지는 않는 물품이긴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장점으로는 가격 차이가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. 좋은 것 같아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